다시 찾은 돈 내고 개고. 아 역시 더우니까는 물이 제일 낫다. 바다나 오 미끄러워. 어머. 더우니까 개고기 제일 난 것 같아. 어 미열 이거 미열. 와, 와 발이 와 엄청 시원하네. 와, 엄청 와 엄청 시원해. 와, 더 시원. 와 발이 발이 와 발이 시원 정도야. 어우. 와 발 시려서 오랫동안 못 당기겠다. 와, 와 발 시려. 큰 애도 있어. 와. 어, 큰 애도 있어. 와. 와, 발이 시릴 정도야. 어우, 계곡이 미끄러워서, 예, 조심하셔야 되겠어요. 아파. 아까 미끄러져가지고, 피나네. 아우씨. 여러분, 여기 바위가 미끄러워서 넘어져서 조금 다쳤네. 아, 미끄럽다. 바깥에는 더운데, 돈네코 계곡 발이 시려울 정도예요. 와, 나 무슨 발이 얼는지 알았어요. 와, 아까 내려오다가 여기 바위가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바위에 젖은 발이나 젖은 신발 신고 바위 올라가면 미끄러워요. 아, 아까도 미끄러져가지고 보시죠. 미끄러져가지고 발 되게 아프네. 아. 넘어지면서 뒤로 딱 했는데, 어우, 발 되게 아프네. 뭐 이거야 뭐 가서 집에 가서 치료하면 되고. 저번에 돈네코 계곡에 와 보고 이번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돈네코 계곡에 왔습니다. 저번에는 계곡에만 이렇게 둘러보고 간 거고 이번에는 이제 물에 직접 들어가 본 거고. 너무 더워가지고 물에 들어가고 싶더라고요. 저번에 물에 안 들어간 게 후회스러워가지고 다시 와가지고 물에 담근 거예요. 저번에 마이크가 없어가지고 올라가는 동안에 제가 한 얘기가 어느 분이 저 계곡을 딱 보고 계곡이다 그랬더니 뒤에 따라오는 분이 계곡이가 어딨냐고. 계곡이가 아니라 계곡이다. 뒤에 그분은 참 보신탕을 참 좋아하시는 분인가 봐요. 저는 계곡이 안 먹습니다. 참고로. 그분은 저희 보신탕을 좋아하시는 분인가 봐요. 개고기가 어디 있어요? 개고기가 아니 개고기가 아니고요. 개고기라고요. 한참 웃었네. 오늘 택배로 마이크 시킨 게 오나? 아, 직장으로 오게 됐네. 자, 그러면 여기서 영상 또 마치고요.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.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좋아요구나.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팔 아파. 집에 가서 소독해.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.